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 기독교인은 아닌데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마무리하면서 이 글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처음 봤냐면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제일 유명하죠? 김종우 맥도날드. 아니, 맥도날드 강사 치면 더 나와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초코파이 없습니다. 아, 씨, 괜히 왔네. 설갈 걸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맥도날드! 그러니까 뒤에서 기독교 가봤는데 거기에서 훈련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해가지고 훈련소인데 힘든데 막 이렇게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면서 얘기하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막 이걸 또 언제 봤냐면 제가 디스크 터졌거든요. 디스크 터져가지고 디스크 수술 받는데 세브란스 병원 그 수술실에서 또 봤습니다. 전신 마취가 가야 돼. 너무 이게 두려운데 거기 위에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 경험하면 별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강사 시작하면서, 강사 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한국 사람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 여러분 제 암기 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난 너의 여러분의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읽으면 마음에 좀 평화 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 의지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여기, 아우, 너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한거 어떻게 할수 있냐? 저를 괴롭혀요. 저를 괴롭힌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회사 다니고 이렇게 강의했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도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다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제 응답이 올 겁니다. 안 됐다? 뭐 두려워하십니까? 한번더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이런 분들 있어요. 기출문제 한 5번만 풀면 된다면서 왜안 돼요? 안 되면 10번 풀어야 돼. 10번 풀면 안 돼? 15번 풀어.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동영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과 봉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거죠? 우리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